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자, 터 나도 처리 주고 릴렉 버스가 처리해주면 뭐야? 보겸 TV의 보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좀 생각한 좀 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도어 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백도어 충인데 백도어 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덱이 있습니다. 자, 고블린 하나 더 투입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최대한 빨리 좀 돌려볼게요. 엘릭서 빙을 좀 더 낮추고 한번 갑니다. Let's go. Let's go. 무조건 뭐다? 공격이다. 무덤까지 깔아불어. 통나무까지 굴리는 거예요. 막아봐. 막아. 복귀맨? 이건 좀, 야, 이건 좀 빡세다. 미안하다. 야, 좀 미안해. 야, 이거 좀 미안하다. 하지만 성공. 하지만, 체력, 700이네 깎아버렸지? 지금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나 너 그거 막을 수 있어. 일레 법사를 어그로 끌어주고, 고블링 이거 존나 때려주면은, 스무스하거든요. 이렇게 몰려온다면, 거의 뭐. 그렇죠. 일레 법사를 버텨주면서, 여기 쭉쭉쭉 찍으면은,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죠. 그때 나는 또 광으로 뛰어주면서 정신 못 차리게 찌릿 뭐 하나 떨어지겠죠? 그때쯤 약간 방심할 때쯤 고블린 도가지고 감전 떨어지고 싶겠지만은, 아, 파이어 스피드 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돼. 방풀 수준인데요, 이 정도는? 그거 방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파이어, 어떻게 나왔어? 아, 무조건 상대방에서 수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보기엔 중요해. 박혁, 나이스, 나이스. 아니, 수비하게만 만들면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만의 클래시류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밀어붙여, 그냥. 동마법 깔고, 그냥 뭐, 오면은, 통나무 오래서, 나왔지, 그렇지. 그렇지. 뽑고 싶었는데, 지금 박스 뽑았는데, 지금 겨우겨우 참았지, 뽑았거든요, 친구가. 나는 뭐, 인페르노 타워 있으니까, 그럴 게 없죠. 자, 와봐. 들어와, 컴온, 들어와. 원래는 들어오면 그때 집이다. 이게 복귀맨 실화냐? 와, 좋다. 흔히만 해도 좋대 것 같습니다. 찌릿. 아띠맨으로. 왜 보내봐. 지금 얘도 지금 되게 타이트하게 보낸 거거든요. 그럼 나도 간다. 너도 가면 나도 가지. 이거는 답 필요 없어요. 이거는 칼 대 칼이야. 답이 없어. 지금 막나라 정신 없죠? 한 대만 때려라. 헤이 꼴병사야, 한 대만. 동마법사로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또 간다. 죽을 것 같아서 방금 보냈어. 빠이. 일렉법사로 막아주면. 이게 정신 못 차리게 밀어붙여야 돼. 이게 클래시로야. 참맛이야. 지금까지 수비하는 클래시를 버리세요. 이게 진정한 클래시로야. 내가 수비할 줄 알지. 너무 부셔야지 마. 나도 간다. 지금 한 방구씩 가고 있겠지만은, 저도 잘못하면 여기서 게임 집니다. 잘 막아, 한 번은 막아줘야 돼요. 아, 이거는 가스 할 거 하면 대박이겠다. 가스. 제법 비싼 게. 자, 이쯤 되면 마킹 냄새가 났다. 그냥 다 보내는 거야. 아, 그 와중에 저 친구는 뽑은 게 골렘. 다 먹죠? 감당 안 될 겁니다, 아마. 계속 가. 그냥 밀어붙여. 계속 밀어붙여, 그냥. 고가스까지 해가지고, 그냥 막 타워 피만 눈나 깎다가, 이쯤 살살 쫄리죠. 그때 이페론 타워. 야, 좀, 야, 좀, 이거 좀, 야, 야, 잠깐만. 감당 안 되겠는데, 조금? 야, 이건 막자. 광부 갑니다, 광부. 광부 갑니다. 이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좀 막아야 될 것 같아. 이건 몇 번이지, 지금? 자, 막으면서, 고가스 살피까지 가면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자, 타워 나도 데미지 주고, 릴렉 법사가 처리해주면, 뭐야, 무슨 뭐야? 아니, 말해. 아, 내 인생에 무슨 뭐라지? 아우, 분해! 다 이긴 거 있는데! 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클래시 로얄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공격 클래시 로얄이죠. 수비 따위 하지 않게. 야, 이 새끼야. 야, 이건 좀.
야, 너무 나보다 더한 놈인데요, 저 놈은? 이 자식이 나쁜 놈이. 어그로 끌리면은 바로 무덤 갑니다. 톡톡톡톡 한 대 맞을 때쯤 들어갑니다. 지금이죠.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죠. 아처 나왔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싹 진짜 잘 먹어. 자, 아처로 잘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가는 센스. 통나무 올려주면서 빠이. 아, 아처가 또 나와. 아처 한 대 찔렀으니까 이득. 한 대 찔렀으니까 이득. 동마법으로 또 치료 깎으면서 웃을 때가 아니야. 진짜. 야, 잠깐만. 야. 분노는 좀 막아. 아, 이런 식으로다가 한타를 해버리네. 아, 이러면 또 호그라이드 한번 더 뛰어올 것 같은데요. 이때 그러면은 일렉법사를 한 번에 찌릿 막아주고요. 스무스하게 막아주고. 조금이라 찔러라, 조금이라 찔러.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조금 일방적으로 좀 밀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인페르노타를 좀 썼어야 되는데. 자, 독가스 살포에다가. 그래, 저거 한번 버텨줘라. 깨지겠어, 설마, 저거에. 설마 저거에 깨지긴, 에이, 설마 저거에 깨지겠어. 체력 4억 7인데. 약간 방심할 때쯤 한 번 더 가주는 센스. 계속 갑니다. 집요해요. 예. 집요한 여러분의 클래식 로얄의 창시자 김보겸 아니겠습니까? 계속 갑니다. 자, 인페르노타 세워놓고 웃을 때 아닐 텐데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앞에다 해놓고 통나무 거리 나올 정도로. 야, 얘들아. 형 좀 당황스럽다. 무덤 최초로 여러분 수비 쪽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거 좀 무섭다, 야. 사상 최초로 여러분들 수비 무덤 주시고 계시고요.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이쯤 되면은 가스로 좀 막아주는 센스. 가스 버튼 센스. 빨리. 아, 이건 뭔지. 아. 수비 단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무조건 공격만 해서 여러분들 그랜드 가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김보겸의 클래시 로얄 인생은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격입니다. 자, 아, 이거는 그래도 이쪽에다 쫙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통나무로 굴려주면서 무덤 깔아주면서 고블린도까지 콤보로 들어간다면 잘 막네. 진짜 잘 막네 이 친구. 저도 약간 한 턴 좀 쉬도 가겠습니다. 아껴보라고. 자, 광고로 버튼 폭에 주면서. 어, 이 친구 나를 되게 강하게 만들고 있어. 어, 이게 탔네, 여기까지. 아, 타워의 데미지도 줄면서 독가스 써버리기.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제 인생에 수비란 없습니다. 지금 뿌리면 되게 손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다렸죠? 왼쪽에, 오히려 왼쪽에. 택차서 안 될 것 같아. 아직 안 될 것 같아. 사거리 닿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힘싸움을 해보자 이거지. 야, 근데 기사 두 마리는 좀 사기 아니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퀀텀 타이트 할 때 보내주는 센스. 기사 1대1은 이기겠지, 그래도. 어, 박격포 저거 상당한데?
닿았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고가스는 선물이야 선물일 때 친구 광고까지 들어가주는 센스 그리고 통나무도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 종합 선물 패키지 잘 받아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약간 쫄렸거든요 그러나 다 설치해주고요 약간 쫄렸어 솔직히 약간 쫄렸어 아 나를 약간 수비하게끔 만드는 이 사람 대체 뭐지? 자 광부 띄워주면서 타워에 때리는 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한 대, 두 대 자 이쯤 되면 다시 한번 무덤으로 아 이 친구랑 지금 뭐 지금 장난 없는데요? 먼저만 깨자 아... 박효포 땜시로 아 간발의 차로 제가 스킨샷만 잘 아 와 지금 진짜 별차이 그렇게 없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지금 아쉽거든요 제가 이 덱만 좀 적응만 돼 있다면은 분명히 승리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간발의 차이로 공격밖에 없는 그런 덱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선물 줘야 돼 독가스에다가 뭐 맞겠죠? 뭐 하나 나오겠죠? 미니언이나 뭐 나오겠죠? 정신 안 차리죠? 정신 안 차리시죠? 어우 좋습니다 좋아요 야금야금 깎는 거죠 난 또 뭐라 야 아, 모르겠다 오늘 주시고 나도 주시자 내 피해가 상당히 막심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타 나가네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자 그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 나무꾼 가자 나무꾼 이쯤 출발하고 동무덤까지 무덤까지 선물 패키지로 갑니다 추석 선물 패키지 아 골렘? 나 저쪽 난 날리고 시작할게 넌 저도 되게 없겠지? 구독 자 저기서만 죽어 나오지 됐어 됐어 이건 성공해 됐어? 자 인테로 타워가 끝까지만 정말 잘 먹는데 이 친구 이제 미친 듯이 들어가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 집이 나름 좀 특이하게 막 특이하게 만드는데? 자, 그럼 이때 약간 방심할 때쯤. 자, 엘리스 많이 쬐 거예요. 이 친구도. 고블린 동반대. 잘 가라. 이 자식아. 저 타워 좀 날렸으면 좋겠는데? 아, 아처로 또 막아주는 저 졸려람. 졸려란 게 아니라 저기 잘하는 거죠? 자, 광부로 가서 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에 있는 해골 좀 처리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내 맞다 자식아 마스 가면 무덤 무덤은 아니야 엘리트 바바랜드 잘 봐 놓을 아 이거 제대로 나겠다 내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데 화가는 좀 나네요 재밌는데 화는 좀 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3승에서 네 올공으로는 1승밖에 못 되는 거예요 올공 덱으로는 올 공격 덱으로는 백도 덱으로는 1승밖에 안 됐는데 어우 가단장 이게 어디야 제가 오늘부터 공격덱 네 수비 없는 공격덱으로만 제가 뭐 오늘부터 연구를 좀 들어갈 건데요 오늘 낮에 그래서 잠실 도서관으로 잠실 송파구청 도서관도 좀 갈 예정입니다 그 고서 중에서 여러분들 클래시로얄 고서 약간 그런 거 좀 찾아보면서 덱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아니 근데 성적은 되게 안 좋고 점수도 많이 떨어졌지만 재미있어 아니 공격만 하다 보면은 되게 거의 진 게임도 보면 거의 대부분 간발의 체를 줬거든요 상대방이 공격을 못 오게 수비하게만 만드는 거죠 제가 공격을 계속 백도하고 공격만 보내서 상대방이 수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연구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안녕